안녕하세요. 네, 권쌤입니다. 오늘 게스트분 모셔갖고 얘기 한번 나눠보고서 바로 시술 진행해드릴게요. 혹시 하고 싶은 머리 따로 있을까요? 저 이렇게 만들어주세요. 스팟만 해본 적 있어요? 아니요, 없어요. 머리 하시기 전에 게스트분 머리 먼저 상태 한번 봐드리면은 머리 안 자르신 지가 오래되셔갖고 좀 굉장히 기신 상태세요. 그래도 조금 많이 덥수룩해 보이셔갖고 기장 자체를 아까 보여주신 사진처럼 약간 시스루 느낌을 앞에를 조금 주도록 하고요. 위에 부분은 송강머리는 섀도우 펌 종류기는 한데 부분 컬을 조금 강한 거를 넣어갖고 약간 포인트로 줘서 연출을 해드리면은 약간 송강머리처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. 머리를 뜨거운 바람이 닿으면 닿을수록 컬이 풀어지면서 컬이 굵어지거든. 그래서 웬만하면은 전체적인 머리에 한 7, 80% 이상은 말려주는 게 좋아요. 와서 처음 해본 파마인데 잘 돼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. 김혜를 칼날 이기 화이팅! 구독! 좋아요! 알람 설정까지!